안녕하십니까, 한태입니다. 어제 현진관에서 만났던 치킨집 사장님 그 집에 지금 가고 있어요. 총장로에 위치하는데 그게 체인점인지 모르겠어요. 전단지를 어제 봤는데요, 가격이 착하더라고. 포장을 하면 무려 4,000원이나 할인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좌사무주 대섭씨 만나는 날입니다. 대섭씨 최근에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많은 구독 바래요. 가방이 오늘 두 개죠. 왜 두 개냐, 한쪽에는 노트북이 지금 들어있어요. 이 가방에는 대섭씨 오늘은 만나서 편집하는 요령을 전수해 줄 겁니다. 이따 뵐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미리 왔어요. 예예. 출연하셔도 돼요? 네? 우리 아들 오라겠는데 이따가. 사장님 안녕. 네. 아들 몇 살이에요? 28. 28? 누님 나이 많으시네. 치킨집에 웬 밖에 이렇게 뭐야, 이거 테라스라고 하나? 이런 게 있어서. 뭐, 왜 치킨집에 이렇게 테라스가 있지 했는데, 사장님, 여기 커피숍이랑 같이 해요? 치킨집? 원래 커피숍. 아, 원래 커피숍? 저게 뭐야, 이거? 오, 엄청 뻥뻥한데? 원래 커피숍을 하다가, 아, 확장해서 치킨집을 하구나. 군대 다녀오셨고요? 네, 군대 다녀왔죠. 예예예. 너무 어려 보이시지, 선생님. 깜짝 놀랐어. 삼촌하고 동갑이셔가지고. 네? 78년생. 아, 삼촌 거기서 알바.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서석고등학교. 서석고요? 네. 왜? 네. 이따가 오는 그 친구 서석고 출신이에요? 아, 진짜요? 네, 대성이. 야, 지금 그러면 구독자가 서석고 몇 명이냐? 6명이냐? 5명이나? 그렇게 돼요. 서석고. 제 방송에 출연한 서석고 출신이 네. 3명 있어요. 구독자. 아, 그렇게 많아요? 출연하지 않은 분들이 또 더 있어요. 오늘 4번째고. 세상 진짜 좁네. 개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포장하시면 4,000원이 할인됩니다. 오늘 이거 한번 먹으려고. 1박 오리지널. 그러니까 아, 제일 기름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제일 맛있어요. 기본. 그러니까 포장하면 이게 기본이 15,900원인데요. 네, 그럼 한 에서 포장하면 11,900원이래요. 아, 네. 요 지금 그래요. 요 이런 주 근데 닭이 또 쬐까는 게 아니라 10포닭이라서 10포닭. 닭이 좀 큰 편이에요. 그렇지. 네. 요즘 만 원짜리 치킨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가 이제 막 작은 거예요. 8호. 예. 예. 그럴 거예요. 7호가 7호인가 그랬는데 10호다. 오케이. 네. 10호다. 잘 먹겠습니다. 아드님이 커피 만드는 거 같아요. 맛있어. 와, 반갑네, 서석고. 28이래요. 97년생. 영상 내가 찾아서 보여주다가, 이제 이렇게 사람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 같으니까. 너무 잘생겨가지고. 강주에서 사실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전국 유튜버 돌다가 언니 그걸 보고 오신 줄 알았어. 그래서 언니 윤희 나니 윤희 났다 근데 내가 그러면서 주연 보여줬어. 그거 영상 편집해 놓은 거라고 보고 빠른 시간에 너무 잘 편집을 딱딱 깔끔하게 했더라고 편집을. 그래서 내가 다른 거 모르고 다른 유튜버들 한 거랑 막 먹으면서 오 맛있다 막 이런 컨셉이잖아. 그냥 맛있고 막 이런 건데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써 이렇게 풀어나가는 느낌이 무슨 그, 세미신 것도 있잖아요. 보통 전 사장님들하고 인터뷰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사는 얘기 다. 그날도 그 어머니하고 그래서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컨셉이 좀 다르구나. 네, 좀 그런 거 느꼈어요. 컨셉이 다르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많이 먹지는 못해요. 짜장면 꼬빼기를 못 먹습니다, 남자인데. 그러니까 제 방송은요 먹방이 아니에요. 먹방을 받았어. 다른 얘기하고 토크쇼구만. 토크쇼 음식을 얘기로 살아가는 얘기하는 게 이제 컨텐츠입니다. 아, 그구나. 그러니까 자꾸 제 영상 먹방인 줄 알았어. 먹방 먹방 영상 그리고 식당 소개 영상인데 뭐 영상 왜 이래 기냐 그리고 말 좀 줄여라 그냥 맛있게만 보라 하는데 그럼 그 방송 봐요. 토크를 하는 거를 보고 내가 아 먹방이 일반 먹방과 다르구나. 또 우연찮게 또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다. 와, 또 이 우연찮게 또 손 얻고 또, 또 구독자도 건드리고. 술 잘 하세요? 술 조금 하죠. 자, 우리 대수업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이 유튜버. 부끄러워요. 담양? 담양? 네, 담양. 채널명? 담양 다이소프 TV입니다. 구독 바랍니다. 일단 40m 있었지? 구독, 사랑. 아홉 마리 개가 사랑하는 게 뭐냐면, 구독, 사랑입니다. 불타는 자신가? 불자, 다이소프. 댓글, 좋아요. 아,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세요. 현진 거 너무 어려우셨다. 나 촬영하는 거 궁금해서. 예. 우리 안녕하세요. 어이구, 오늘 이쁘시네. 화장하셨네. 화장 뭐 입술만 길고 왔지. 여보 오니까 입술만 좀 길었지. 예. 에이, 어머니가 어제 그 식당에 인사드리러 그냥 방문했는데, 이게 아는 곳이라면서 맛있다면서 가는 곳이에요. 영상으로 봤습니다. 네. 와, 영상으로 봤습니다. 아, 그래요? 이 친구랑 한번 갈게요. 그래요? 예. 어떻게 반장을 그렇게. 같은 친구이신구나. 아니, 저도 구독자예요. 아, 그래요? 네. 제 영상 보고 또 같이 술 먹자고 해가지고 뭐. 친해져서 하는데? Stop being better, stop being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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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er. 아, 그분 또 가셨군요, 또. 네, 내가백반도 가셨고, 현진만 갔고. 그 뭐 현진만 여러 사람 갔다. 아, 그래요? 그 댓글을 올린 사람만 해서 세 분데요. 사장님, 원래 알았던 곳이었는데, 영상 보고 또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저부터 반찬이 많이 나온 것도 나온 거지만, 맛있다고. 맛이 없으면 가지도 않면 돼요. 어머니 멘트 중에 가장 임팩트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왜 돈을 주고 제육을 먹으려고. 그 우리 집에 앉으면 제육이 그냥 나오는데. 아, 제육 먹고 그러면 그냥 뭐하는 거 돈을 드리고 시키냐. 그냥 먹어야 돼. 광주가 이런 곳입니다. 어머니 좋은 격려의 말씀 정말 이해와 사랑. 우리 아저씨하고 생 알았어. 우리 집 있던 종업원들이 맨날 그랬다니까. 미장을 와서 싸다가는 사람 봤다고. 우리 집에 우리 사장님하고 나하고는 그렇게 항상 같이 있어도 사람 잘 안 하거든. 그러니까. 대수 씨는 와이프랑 싸워봤어요? 싸운 적은 있죠. 치고받고? 잘하! 아, 치고받다가 뭐라고. 방금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잘 나오게 하지? 아, 이것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카메라 고도 잡는 거? 네, 그게 어렵더라고요. 우리 대수 씨 음식 드실 때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드세요. 들고. 그래야지 자 먹는 모습과 음식 네 그리고 음식 먹는 표정 같이 나와요. 아. 근데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아 그 예전에 대수 씨 그 닭곰탕 네, 이렇게 뜯는 장면 있거든요. 카메라 여기 있었어. 네. 이게 음식도 보이고 닭다리도 보이고 얼굴도 보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이 녀석은요 오줌마 모바일 6 이 짐벌은요 사람 안면을 우선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면에 대해 포커스 초점을 먼저 맞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 내가 음식을 먹방 합니다. 음식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른 카메라 같은 경우는요, 자동으로 이 피사체가 렌즈랑 가까워지잖아요. 렌즈랑 가까워지면 피사체가 이쪽 왔으니까 여기다 포커스를 자동으로 맞춰. 그래서 약간 이걸 흐리면서 여기다가 맞춰주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핸드폰용 짐벌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도 무조건 얼굴만 잡고 있어. 그럼 어떤 방법을 했냐? 제가 태득한 방법이에요. 우리 얼굴에,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짧은 순간에 이 녀석한테 초점이 맞춰져요. 이렇게 맞춰주는데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오래 이렇게 했잖아요. 오랫동안 하면 어떤 녀석이 발견하냐? 화면이 일그러져요. 출렁출렁거려. 왜냐?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찾는 거예요. 아, 찾으려고. 찾으려고. 아, 이걸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요, 사람 얼굴 찾으려고 일그러져요. 제 그 영상 중에 태국 무카타 식당 오웅 변호사랑 촬영한 거 있거든요. 그 영상 잘 보시면요, 막 약간 영상이 이렇게 울렁울렁울렁 그리는데 이유가 그 무카타 식당에서 김이 막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둘 다가 얼굴이 그 김에 막 가려. 근데 얘는 사람 얼굴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약간 오류가 발생해. 아, 역시. 맛있게 감사합니다. 오, 냄새. 기다리고. 자,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닦기만. 아까 가르쳐 드렸던 거. 이게 오븐에 이렇게 조리한 거는요, 시도를 많이 해요. 맞아요. 진짜. 이게 이 닭이요, 10호 닭이래요. 10호짜리. 아, 예, 10호. 10호짜리 큰 거래요, 10호짜리. 그러니까 기름이 쫙 빠졌거든요. 그래도 닭이 커요. 치킨 옷이 없잖아요, 지금. 벌써 좀 많이 먹었습니다. 짠. 2차는 상무지부의 친구들? 네, 뻘꾸 모임. 형님, 누나들. 소금을 좀 넣어볼까? 주식 예시로 멘트하고. 여기는 한팀님의 채널입니다. 저의 채널은 담양 다이소입니다. 깨야 하잖아. 혼자 방송할 때는 이게 힘들더라고요. 같이 하니까 목소리도 좀 커지고, 혼자 할 때는 주눅들고 뭐 할 말도 없고 했는데, 한피님이 너무 진행도 잘하시고 언변도 좋아서 신이 나서 방송 같이 하는 것 같아요. 형님 이거 말했어요. 항상 치킨은 맥주랑 함께라고 했는데 저도 소주다. 소주랑 함께 먹고 나서부터는 소주가 더 좋아요. 저 피자도 소주 한 조금 먹었죠. 진짜요? 제격이. 대학 다닐 때 선배가 소주에 먹은 거예요, 피자를. 오, 역시 모든 건 대학 때. 근데 딱 먹어보는 순간 이 치즈랑 어울리는 거야, 소주가. 치즈. 그리고 집에 있을 때 저는 치즈랑 소주. 치즈 좋죠. 순서가 같구나. 다리 먼저 먹고, 두 번째 날개, 그 다음 몸통. 포장으로 11,900원이면 싸다. 나중에 포장해서 저기 문화거리가 잔디에서 먹고. 저 봤는데, 거기 음주 가능하나요? 예. 그리고 그 이렇게 언더백이 있어요. 봐요, 잔디밭 엄청나게. 주관적으로 사람 먹더라고. 이 식당 테라스가 있어요. 노상 좋아하잖아. 엄청난 유입니다. 지나가는 팬님들도 보면서 시원. 저도 마음이 맞으면 같이 한잔 해버리고. 그런 거 너무 좋아요. 노상에서 주는 거. 문지가 있어. 여기도 대학교 때 배낭여행 많이 다니셨대.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네.
그리고 우전여행 겨울에 강원도 7번 국도 타가지고 우전여행 갔고요. 나도 도보여행 갔는데 그걸 하나도 안 갔고 친구 3명이랑 버너랑 쌀, 라면, 텐트 그냥 떠났어요. 그냥 서울에서 그냥 걸어서 그냥 남쪽으로 그냥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길 모르는 중에 남쪽으로 걸었어. 한 일주일 했는데 15km가 빠졌어. 빠졌어요? 여름이었는데 여름 빠졌는데 완전 수분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길 가다가 지치면 어디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허업을 펴려면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자세하냐면 주로 군부대 앞 있죠. 군부대. 예. 유병소에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저 요 앞에 텐트 치겠다고. 뭐 괜찮죠. 어, 그죠. 근데 그 유병소가 24시간 계속 근무 소중이니까 뭐 이것도 있고. 소방서 있죠. 네, 소방서. 어. 그러니까 물을 뜨고 물을 볼 하나 안 할 것 같다니까. 그렇죠, 저도. 물을 왜 얻어먹어야 돼? 물 뜨고 얻어먹어야 돼. 그래서 주로 뭐 교회 뭐 이런 데도 얻어먹고, 은행 이런 데도 얻어먹는데, 소방서에는 물이 있을 거야. 그래, 소방서에 물 샤워 시설도 돼 있을 거야. 소방관들이 하루 자고 가려고. 저도 교회 한번 있었고, 한 번은 연수원. 은행 연수원 있잖아요. 거기에도 한번 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낙산사. 예전에 화재로 엄청 불나가지고 났던데, 그래서 아침에 절밥 먹고. 야, 나 저희도 막 얻어먹고 다니까. 아, 의외로 인심이 그렇게 박하진 않더라고. 아, 괜찮아. 사람들 잘 챙겨주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갓길로 막 걷고 있으니까. 갑자기 차 한 대가 옆에 떡 쏘. 약간 학생들 타래. 자기도 젊었을 때 이런 거 해봤다고. 맞아요. 타래. 그래서, 예, 그, 탔는데, 내리는데 한 만 원 주는 거예요. 음료 사 먹으라고. 맞죠? 저는 경찰 공무원. 잠깐, 길에서 돈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오랜만에 먹네, 진짜. 튀기지 않은 구운 닭 음식들이 많이 없어져 있어. 제가 한참 유행했었는데. 네. 어, 엄청 맛있어요.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니 안 맛있으면 말을 못하지. 내가 먹어보니까 말하지. 맞아요. 그럼 가도 싸고. 와, 가도 그 최고. 고맙습니다. 의 좋고 매도 좋고 좋겠더라고. 여기 홍보되고 또 거기는 또 하다 우지게 알아갖고 우리는 나 이제 어디 들어가세요? 지금 가, 지금 아 나 커피 마시고 아, 아 네. 우리 맛있게 드셔. 예. 네. 아. 저는 치킨을 1년에 뭐? 왜요? 좋은 데서는 안 시켜 먹어요. 치킨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 대학생 시절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물려버렸어요. 감흥이 없더라고. 왜 대학교 때 왜 치킨을 먹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저희는 돈이 없어서 맨날 동아리방에서 술만. 치킨 먹었으면 돈이 많네. 저희 학교 앞에요. 녹두거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좀 싸거든요. 그 당시 가마솥에 전기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쪘다고 해야 되나? 구웠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그런 개념의 박질이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서 딱 한 잔이라는 데인데 딱 한 잔? 그 집에 그 당시에 만 원을 주면 닭 세 마리가 나왔어. 세 마리가 나왔다고요? 세 마리. 만 원에 세 마리? 그러니까 와 작은 닭이 아니라 연계 이런 게 아니라 만 원에 세 마리가 나왔어. 와 그래 그 동네 그 압도적인 집이 있어요. 있었어. 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집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한 5시에 가 한 잔 해. 그러고 막 먹고 뭐 2차가, 3차가, 4차가 노래방 가 백화점 집 또 가. 너가 막 마지막에 또 하루에 타고 제자리로 원했지. 딴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오뎅탕 하러 만 원씩 가고 이랬는데 그 앉으면 오뎅탕 계속 나 계속 나오고 계속 습기도 좀 나오거든. 근데 딱 세 마리가 많아요. 친구들하고 우르르 가가지고
청소 막 대청소해주고 그랬어. 막 테이블 뒤집어가지고 다 닦아놓고 의자 이런 거 이제 다 해주고. 그러면 그날 저녁에 뭐래? 다 꼼짝. 자, 우리 동네 근처인데 잠깐 따로 붙어가 꼬들 한 여섯 먹고 드시면서 얘기 들으시오. 네. 가게 들어갑니다. 이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빠 촬영할 때 오빠 얘기할 때 말끊지 말라 그랬지. 강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아, 오늘 많은 걸 배워 갑니다, 진짜. 아이고. 수강생도 술 따르고 있습니다. 갑니다. 사장님, 또 올게요. 보통, 직장 사장님들, 출연자를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못생기게 나오네, 또. 아이, 충분하시네. 미인이세요. 절세 미인. 몇 프로이나 준다. 또 올게요. 아이 행복하세요.